시간입니다. 오늘은 흉추를 유연하게 풀어서 어깨 쪽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조금 힘든 운동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으로는 흉추를 풀어서 스트레칭해서 어깨 쪽을 이완시켜주는 동작,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지만 저와 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동작으로는 흉추를 스트레칭해서 어깨 쪽까지 시원하게 늘려주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수병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손을 바깥으로 뻗어 주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손끝을 쭉 밀어서 생수병 쪽으로 깊게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 가실 때 한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끌어내린 상태에서 손끝만 깊게 쭉 당겨 간다는 느낌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숄더 스텝업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푸쉬업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엉덩이 올라가지 않도록 엉덩이 끌어 내리세요. 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옆쪽으로 기어가는 느낌으로 하나, 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를 구부리시면 안 되고요. 쭉 피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마지막 동작은 몸 전신 근력을 사용하여 어깨를 강화시켜주는 네 발 기기 자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오른손이 나갈 때는 왼발, 왼손이 나갈 때는 오른발, 뒤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로 교차해서 돌아오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근력의 운동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발끝을 세우시고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로 동작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 교정 운동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